안녕하세요. 헤라 메이크업 아티스트 백창원입니다. 오늘은 요즘 트렌드에 맞는 예쁜 피부결을 만들어주는 메이크업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요즘에는 매트와 글로우도 아닌 정말 내 피부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그런 속광 그리고 예쁜 결이 강조되는 게 요즘 메이크업 트렌드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제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을 한번 알려드릴 심혜용님을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대학생 브이로그를 찍고 있는 심혜용입니다. 그럼 심혜용님은 사실 네. 요즘 딱 파운데이션 고를 때 가장 네.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? 저는 일단은 두껍게 인위적으로 발리면 안 되고 그리고 요즘엔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마스크에 안 묻어나는 이렇게 딱 밀착되는 그런 제품들을 이제 고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도 사실 헤라에서 이번에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 출시를 하면서 진짜 밀착력 그러면서도 좀 자연스러운 커버력 그러면서도 정말 유지가 하루 종일 예쁘게 되는 걸 약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좀 제품을 만들게 됐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이걸 사용해보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트렌디한 메이크업이 사실 저희 최근에 공개한 제니씨의 이제 헤라의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 광고 속의 그 모습이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한번 헤라의 광고를 한번 보고 네. 이제 메이크업을 따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근데 저도 이거 예뻐서 진짜 엄청 많이 봤거든요. 첫 장면부터 예뻐. 너무 예쁘죠? 딱 이게 그 세컨 스킨이라는 말이 딱 이건 것 같아요. 은은하게 광이 나서 제니님 그 고급스러운 느낌이 더 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시간을 읽을 수 없는 피부여서 지금 하루가 지난 거 호텔 속에서 그런 컨셉의 네, 광고에 사용했습니다. 가장 포인트는 정말 실키한 피부 표현 하지만 내 예쁜 결과 광 피부의 예쁜 속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베이스 메이크업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네. 보통은 선크림이나 뭐 메이크업 베이스를 많이 썼었는데 저는 요즘에는 진짜 이 제품 너무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. 헤라의 톤업 선크림. 그래서 이것도 한번 손등에 살짝 한번 엄청 밀키한 그런 느낌이네요. 그렇죠. 촉촉하죠. 톤업 선크림이 그 약간 퍽퍽하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은 헤라 톤업 선크림은 진짜 촉촉하게 진짜 메이크업 딱 하기 좋은 피부 결로 만들어주는 느낌? 톤업 선크림으로 한번 잡아놓으면은 메이크업 훨씬 더 예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 이용해서 피부 메이크업 마무리 해볼게요. 보통 몇 호 쓰세요? 전 21호. 21호? 네. 그러면 저희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총 12호스 중에서 21호 같은 경우에는 W, NC 이렇게 톤마다 컬러가 좀 약간 뉘앙스가 다르게 나왔거든요. W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옐로우 베이스여가지고 그래서 웜톤이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21N 컬러. 웜톤과 쿨톤을 구분하지 않고 좀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21호가 진짜 예쁘게 잘 나왔어요. 21C 같은 경우에는 쿨톤한테 가장 잘 맞는 약간 핑크톤 베이스가 들어가 있는 컬러로 보시면 돼요. 같은 21호여도 약간 더 붉은 분 있고 조금 더 뭔가 피부톤이 차분하신 분 있잖아요. 그래서 네. 나한테 맞는 컬러를 고르시면 됩니다. 네. 오늘은 좀 메이크업이 저는 약간 뉴트럴한 컬러들을 많이 쓸 거여서 21N을 사용해서 한번 메이크업을 해볼게요. 커버력이 막 그렇게 낮진 않거든요. 근데 피부에 딱 밀착되면서 내 피부 같은데 피부가 좋아 보이는 그 정도의 약간 커버력? 그냥 은은하게 내 피부 톤은 밝혀주면서 정말 예쁜 결을 좀 살리는 그런 제품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다르죠? 왼쪽이랑 다르죠? 오른쪽 두께감은 큰 차이가 없는데 다크서클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. 홍조가 여기 약간 올라와 있는데 반대쪽은 홍조가 없어요. 원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커버가 높으면 그 두께감이 좀 두껍거든요. 네. 근데 이거는 얇으면서 커버가 높은 게 사실 기술력이에요. 그렇게 이렇게 해서 좀 뭔가 피부의 결점은 보완은 하지만 자연스럽게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게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을 끝냈는데 사실 요즘에 딱 얘기하고 싶었었던 그런 피부 트렌드, 피부 메이크업의 트렌드가 딱 이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피부 메이크업을 예쁘게 하고 나서 이제 이 피부를 좀 돋보일 수 있는 색조 메이크업까지 오늘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부터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섀도우 듀오 4호고요. 피키 컬러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. 사실 피부 메이크업이 좀 돋보이게 하려면 컬러들을 막 이렇게 진한 컬러, 포인트 컬러를 많이 안 쓰는 게 예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위에 보이는 이 컬러로 약간 코랄 컬러, 약간 뮤트한 코랄인데 이거 한번 사용해서 아이 메이크업 해볼게요. 이쪽 눈 좀 안쪽에서부터
발라주시고 위쪽에는 그냥 블렌딩 해주시고. 사실 저는 여기서 포인트 컬러 하면 조금 더 요즘에는 좀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냥 섀도우는 이렇게 베이스 컬러 하나만 딱 이렇게 간단하게 좀 하고 피부를 좀 돋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베이스는 이렇게만 하나만 할게요. 네. 제가 사실 이제 매용님 영상을 많이 보면서 아이라이너 안 해도 이쁘겠다를 많이 생각하긴 했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또렷하게만 한번 아이라인으로 해볼게요. 헤라의 아이 디자이너 펜슬 이용해서 거의 점막만 메꿀 거고 꼬리는 안 뺄 거예요. 근데 제가 점막을 잘 못 채워서 그런지 점막을 채우면 오히려 눈이 막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딱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이 끝에만 채울 거예요. 끝에랑 앞에랑 가운데 안 할 거예요. 오히려 이걸 꽉 채우는 순간 되게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냥 앞에 조금 더 선명해 보이게. 근데 요즘에는 진짜 이렇게 꽉 채우는 게 트렌드가 아니긴 해요. 그러니까 피부도 자연스럽게, 요즘 아이 메이크업도 자연스럽게. 이렇게 헤라의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속눈썹까지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는데 마무리로 립 메이크업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센셜 파우더 매트 리퀴드 타입 제품으로 메이크업을 할게요. 그래서 이거는 베이스 컬러 매트한 리퀴드 타입의 제품이고 펌파스로 안쪽에만 살짝 더 제가 컬러를 좀 얹을게요. 37.2에다가 살짝 얹어서 좀 블렌딩을 해볼게요. 약간 펌파스로 이렇게 헤라 립 제품 먼저 좀 입문하신 분들 많이 계신 그런 컬러. 지금 뭐 마스카라 그리고 립 컬러로 약간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얼굴 심심한 느낌도 없거든요. 이렇게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심혜영님을 모시고 본연의 피부의 아름다움을 좀 이끌어내는 그런 베이스 메이크업을 알려드렸는데 오늘 어떠셨어요? 일단 제가 브이로그에서 데일리 메이크업을 자주 촬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피부가 어떻게 표현됐는지 되게 집중해서 본단 말이에요. 근데 오늘 이렇게 딱 제 얼굴에 맞는 더 자연스러운 화장법으로 매력을 이렇게 끌어올려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제가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심혜영님에게 알려드린 것처럼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 이용해서 본연의 예쁜 피부결을 살리는 메이크업을 연출해보시길 바랄게요. 여러분들도 예쁜 피부결 찾으세요. 안녕.